자, 일단은 뭐 글로벌 증시의 흐름 나쁘지 않아요. 니케이 쪽이 오늘 좀 미끄러지긴 했습니다만 마감의 기준을 놓고 보시게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일본 쪽이 오늘 0.98 바닥 대비해서는 조금 돌려놨습니다만 많이 아쉬운 거죠. 140포인트 0.4% 0.5% 정도 돌렸습니다. 그리고 호주가 이제 0.79로 개장 초보다는 낙폭이 좀 확대되고 끝났어요. 4시에 이제 유럽이 어떻게 움직일까 봐야 되는데 미국 쪽의 흐름이 사실 금요일 날 그렇게 나쁘진 않았거든요. 다우지수는 30개 종목 업종 대표주 30개 종목에 대한 주가 평균 방식의 흐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큰 의미가 없어요. 시가총액 방식을 좀 놓고 봐야 되는 게 맞죠. 예, 결론적으로 S&P 500 지수 놓고 보셔야 되고 나스닥 지수 놓고 보셔야 되는데 S&P 500 지수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라크전이 죄송합니다. 이스라엘의 중동 불안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상 뭐 지금 이스라엘 증시 역시도 그렇게까지 부정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T35 같은 경우에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일단은 1.3%의 강세로 일단 금요일에 마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의 지정학적 리스크, 우크라이나라든가 이스라엘 쪽에 대해서는 뭐 그닥 이제는 더 이상 신경 쓰실 만한 그런 기준은 아니다. 다만 이제 뭐 이라크전 관련해서 중동 불안이 이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확장이 될까 봐. 근데 이란의 적극적인 개입 부분이 제한적이니까 그런 맥락에서 좀 놓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일단 주변 국가들의 부정적인 내용은 제한적이다. 지표는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긍정적으로 그랬어요. GDP 발표 나와 있어요. GDP 발표 표작업 미리 해두시고 GDP 발표가 기존에 금요일 날뭐 표작업 다 업그레이드 할때 그때 돼 있다면 상관이 없고 확인해 보시고 매일매일 그날 그날 그 지표 나온 거 중에 지정해 준 지표 발표가 새롭게 나와 있으면 그 지정해 준 지표는 계속 업을 해 두십시오. 그래야 방송국 가보지는 않을 때 불편함이 없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선물 쪽도 좋고 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해석보다는 긍정적인 해석을 하겠다. 이게 뭐 수급 범위도 지금 35분이니까 이제 뭐 조금 지나면 전부 추정치 부분이 나올 텐데요. 뭐 시간의 거래도 있고 또 내일 아침 돼야 이제 정확하게 나오죠. 정확한 그것도 뭐 어차피 추정치긴 합니다만 지금의 추정치 대비해서는 좀 어느 정도 완벽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추정치 기준에서 수급이 크게 수급이 좀 형성돼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사실상 어찌됐건 보합으로 끝났잖아요. 보합으로 이제 끝났는데 장중에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했는데 보합으로 끝났는데 삼성전자의 기준에 수급 범위가 20만 주대 물량을 개인들이 뺏겼다. 근데 이 부분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의미 전혀 없죠. 60억 주, 59억 주짜리 종목이기 때문에 뭐 소수점에도 사실상 제대로 미치지 않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결론은 수급 범위에 있어서 이제 개인들의 수급만을 놓고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매수 강도가 어느 쪽으로 향했느냐라는 건데 일단 어찌됐든 그들의 매수 강도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고점 대비 조정은 있습니다만 시장 대비 덜 빠져 있어요. 그리고 올해 1년 동안의 상승률도 시장 대비 월등히 상승률이 큽니다. 그러니까 뭐 동학개미 다 죽였네 뭐 삼성전자가 뭐못 가네 7만전자 깨졌네 이런 표현을 하지만 21년도에 최고점에서 잡으신 상황이 아니시라면
그렇다면 사실 올해 기준만 놓고 따졌을 때는 또 작년 10월 말 전체 글로벌 시장이 저점을 찍고 돌린 이후에 흐름을 기준으로 놓고 따져서 놓고 보는 설정 범위라면은 시장에서 가장 강한 업종 군이 IT입니다. 전기전자. 거기에 이제 전기전자 업종 군에 2차전지도 포함되어 있고 합니다만 뭐 2차전지 기준은 올해 들어서는 사실상 에코프로 하나만 아직까지 여전히 뭐 초강세 흐름인 거고 나머지는 뭐 에코프로 BM도 있긴 합니다만 포스코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 뭐 상승률 부분이 상당폭 이제는 훼손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엠도 올해 초에 18만 원 수준이었잖아요. 저점이 17만 6,500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주가가 고점 대비 원체 미끄러져서 포스코 퓨처엠의 상승률 자체가 지극히 이제 제한적이란 말이죠. 오히려 이제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상승률이 80% 수준까지 올라갔다. 지금 뭐 그래도 60%대, 70% 수준.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어느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요. 주도주에 대한 해석, 종목에 대한 변동성 뭐 여러 가지. 자, 결론적으로 지금 뭐 개인들의 수급 범위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쪽에 대한 내용이 의미가 없다라는 게 지금 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지금? 하이닉스 7억 2,800만 주짜리에 저 흐름이면 의미가 없다라는 게 벌써 이미 외국인들 지분은 요즘 조금 빠졌어요. 52%대에서 51.85. 삼성전자 뭐 53%. 무슨 의미가 있어요? 53% 51%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서 대주주 지분 33%씩이고 기관 지분 빼고 나면 유통 물량도 없는데 개인들에게 올해 들어서 누적적으로 어마어마한 매수가 형성돼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기준을 놓고 보는 거지. 누적적인 부분을 지금 뭐 오늘 하루 기준에 매수가 좀 긍정적이죠. 긍정적이긴 합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아주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오늘 당일의 기준에, 당일의 기준에. 그래서 일단은 뭐. 삼성전자의 흐름부터 해서 놓고 보시게 된다면 뭐 이런 식으로 누적 수급 범위가 월등히 뛰어난 상태에 시장의 급락 대비 방어가 됐고 그다음에 오늘 수급도 당연히 좋습니다만 그냥 단순하게 20만 주 개인들이 뺏겼어요의 기준이 아닌 어떤 식으로 원체 유통 물량이 없는 종목에 대한 지속적인 추이 추세 수급 범위가 매우 긍정적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옳죠. 주간 단위에서의 흐름도 있지만, 이제 내일이면 마지막 거래일이에요. 내일이면 우리 포트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월봉의 기준으로도 이제 다 놓고 보셔야 되는 기준이 되는데, 너무너무 뭐 긍정적으로 형성이 돼 있어요. 월봉, 주봉, 일봉 다. 일주 월봉으로 볼까요? 오래간만에 수급은 다 알고 있으니까. 일주 월봉 보시면은 뭐 삼성전자에서부터 지금 삼성전자도 어찌됐든 월봉 기준에서의 하락 추세 라인 어디서부터 그릴 거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고점을 어디로 잡을 거냐의 기준에 또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그래 단계별로의 흐름인데 뭐다 매우 긍정적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제 뭐 주봉의 기준에 이 라인으로 그릴 것인지 이 라인으로 그릴 것인지 뭐요 라인으로 그릴 것인지 그러니까 서양식 패턴 분석은 결과론적인 해석이 많다. 그러면 서양식 패턴 분석의 기준은 뭐예요? 기술적 분석이죠. 기술적 분석의 목적은 뭐예요? 누군가가 샀느냐를 확인하는 거죠. 수급이 유입됐느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 수급 범위를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봉 기준에 이러한 수급 범위가 완벽하다. 또 하이닉스의 일주 월봉의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뭐 월봉 기준에 전부 다 베껴낸 흐름. 그리고 또 주봉 기준에서 요 라인을 뭐 지지로 보셔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요 박스 라인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저점이 꼬리 빼고 나서 뭐 높아지고 있느냐. 뭐 이런 기준들. 그렇게 해서
아, 이 정도면 시간이 걸릴 거다. 뭐 시간이 걸려요. 걸리기는 빨리빨리 치우고 가야지. 결론은 그런 소설을 쓰기보다는 결론 이쪽도 수급.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기도 수급. 수급 대비해서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여기까지 물량을 어찌됐건 뺏겼었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한 단계 더 뺏겨지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또 돌려지는 흐름이고, 다시 또 뺏겼고. 네, 결론은 요 시점에 형성돼 있던 주가가 어느 위치였느냐, 그거를 이제 확인해 보면 되죠. 그래서 일부 물량이 나오면서 좀 어렵게 흘러간 부분이 있는데, 지금의 위치는 과도하다. 지금 요 위치가 요 자락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가로 놓고 봐도 요 자락이고. 그 11만 원대 위쪽에 있어야만 이상할 게 없다. 물론 여기서 이렇게 한방 맞은 부분의 흐름이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하방 잡고 수급 개선 폭과 함께 이제 되돌리고 있으니까 금요일 날좀 과하게 맞은 거고 꼬리 달았고 지금 뭐 차분하게 돌리고 있으니까 이 추세 범위 수급 들어와서 되돌릴 수 있는 추세 범위가 완벽해지면 됩니다. 삼성 전기 마찬가지. 이거 뭐 말도 안 되게 두들겨 팼으니까 그잖아요. 여기서부터 또 여기서부터 이 수급 논리들의 기준인 건데 뭐 이런 데 형성돼 있던 주가 범위 지금이 가장 바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위치. 그러니까 15만 원 수준 최악의 경우에도 뭐 수급이 가장 꼬여 있을 때 기준을 잡는다면은 요 라인이죠. 요 라인. 요 라인 기준 잡아도 13만 5천 원, 14만 원 이런 말이에요. 거기에 가 있더라도 이상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과도합니다. 그러니까 수급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펀더멘탈도 없고 수급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문제인데 얘는 지금 실적이 돼 있는 상태에서의 성장주의 실적 성장 거기에 수급까지 LG화학이 이제 많이 벅차져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일단은 상대적으로 조금 2차전지 기준에서는 상대적으로 일부 방어됐지만 아직까지는 뭐더 확인을 해봐야 될 위치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뭐 똑같은 수급 논리로 잡으면 사실상 뭐 이런 라인들 기준이 되는데 일단은 실적에 대한 지금 IR이 있고 실적에 대한 해석 그리고 잠시만요. GDP 발표 표작업 업 해주세요 하셨는데 GDP 발표된 거그 넣어서 올려드리세요. 그래서 GDP도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어요. 그러니까 GDP 이런 거 표작업된 거 PPT 다 달라고 했고 오늘도 중간중간 그럼 PPT 달라고 했는데 뭐 그냥 윤종도는 떠들고 있는 거고 맨날 매일매일이 응? PPT 뭐 작업된 거 있나요 오늘? 중간에 된거다 올려달라고 했죠. 한 장이 되더라도 완성하고 올려주고 완성하고 뿌려주고 했습니까? 했을 때 여기 했는데요. 그게 아니라 오늘 뭐단한 장도 없네. 아 진짜 참이뭐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될지 내부의 기준이긴 합니다만 내부의 기준에서도 뭐 긴장들은 하겠지만 배째례식도 아니고 이건 뭐 어떻게 진행을 해야 돼? 아우 진짜 심각하네. 얘기를 해도.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건지 분명히 이것도 며칠 전부터 얘기를 한 건데 업무들이 없잖아 막말로 녹화가 많어 뭐가 있어 듣는 사람도 피곤하겠지만은 그런 소리를 안 듣게끔 뭔가 능동적으로 뭐가 계속해서 올라와 있던가 자 어찌됐건 LG화학 기준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GDP 뭐 작업해서 올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내일이 말일입니다. 말일이기 때문에 우리 포트폴리오 11월 포트폴리오도 기준을 잡을 건데 일부의 변화가 있을 거예요. 일부 비중 정도 일부. 그다음에 한미반도체의 기준을 계속 잡을 거냐 아니면 뭐 HBSP 하나 마이크론 뭐 어느 쪽의 기준을 설정할 거냐 그것도 심사숙고를 할 거고요. 특히 이제 수급하고 거래량 부분을 보겠죠. 기본적인 펀드멘탈은 업황은 봤으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시고 그래서 전체 비중은 IT 쪽의 무게감 그다음에 현대차 뭐 나머지 현대차도 지금
뭐 말도 안 되게 맥없이 밀리니까, 응? 그리고 이제 좀 방어가 될쯤 부분에서 계속 이렇게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좀 많이 벅찬데, 주봉으로 놓고 보실 때 이제 전년 대비해서의 그 흐름, 또 올해의 흐름은 여전히 뭐 시장 대비하던 강하다라고 할수 있지만, 고점 대비해서 조정도 시장 하락률 뭐그 이상으로 또 형성이 돼 있어요. 버겁습니다. 그냥 마냥 좋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어요. 이 시세 기준, 또 편입하고 나서의 뭐 손익의 기준으로는. 근데 그 결론적으로는 뭐 시장이 어려워서 다 떨어진다 그런 개념을 떠나서 뭐 실적인 거죠. 뭐 끝까지 실적입니다. 끝까지 실적이고, 그 실적의 기준에 수급도 유지돼 있고, 사실상 최근에 뭐 일부 나왔다 해도 그것 가지고 이렇게 주가를 무너뜨릴 내용의 기준은 아니잖아요. 그죠? 과도합니다. 뭐 상당히 뭐 과도한 흐름이 되고. 그래서 일단은 자동차 부분도 많이 이 벅찬 그 상황이 되는데, 이 정도만 돼서 이제 좀 19만 원 이렇게 뭐 돌려주고 이런 흐름만 돼도 참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크롬 위치에서 이렇게까지 무너져 내리니까 좀 답답합니다. 근데 뭐 수급이 20만 주의 기준이 뭐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데, 퍼센테이지 기준은 0.1%란 말이에요. 0.1%. 사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0.1%가. 0.1%씩 두번 나오고 실적 발표 이후에 또 다시 무너져 있는데, 야, 이렇게까지 펀더멘탈 외적인 요인으로, 지금 뭐 펀더멘탈 대비해서는 너무너무 저평가인 상태잖아요. 어팡이 정점에 달했다, 정점에 달해서 어팡이 훼손된다. 그럼 보고서가 좀 부정적으로 많이 나오든가, 아니면 컨센서스가 하향되든가, 아니면 실질 실적이 악화되든가, 아니면 수급이 꼬여야 되는데, 단 하나도 그런 게 없어요. 응? 단 하나도. 그리고 요 정도까지만 돼도 그나마도, 과도하지만 요 정도쯤은 10% 수준의 조정은 감내하자 이렇게 할 텐데, 지금은 또 18%예요. 물론 최고점에 잡지는 않으셨겠지만 그래도 요 위치에서 많이 맴돌았단 말이에요. 또 20만 원 위에서도 우리가 잡았고. 하여간에 불확실성 부분들은 이제 다 노출이 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이 한미 반도체 뭐 주가 눌림폭 대비해서는 수급 뭐 그렇게 꼬여지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현재 기준에서의 흐름도 마찬가지고, 누적 수급 범위. 예? 지금 최고점 대비해서 그 눌림폭이 제한적이죠. 지금 기술주 쪽은 무난해요. 55%의 비중 가져가면서 뭐 하이닉스라든가 뭐 한미 반도체, 그 다음에 HPSP가 한방 제대로 여기서 또 맞긴 했지만, 뭐그 고점 수준에서 또 편입이 되신 부분이 있지만, 여기도 변동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뭐 심각하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그 HPSP 같은 경우 그래서 손바뀜을 좀 보자 했는데, 프로그램 쪽에 매도 이외에 외국인들 매수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14만 7천 주 매도인데 외국인들은 3만 1천 주 매도로.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KB 쪽에서의 매수가 있었고, 전체 추이는 손바뀜의 흐름으로 놓고 볼수 있습니다. 거래가 이제 급감을 해서 좀 아쉽지만은, 거래 다시 실어주고 움직임이 나오길. 오늘 기준에 블록될 물량이 이제 넘겨지는 날, 그러니까 상환되는 날이었죠. 그 전에 이제 기타 법인에서 물량 나온 게 공매도 성향이라면, 하여 뭐그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그냥 넘어갈 텐데, 어찌됐든 찜찜한 거죠. 시장이 겹쳐져서 얘기가 좀 들려왔습니다만, 블록딜 하고 나서 주가가 조정받았다는 거는, 거기에 기타 법인에서 50만 주때 물량이 블록딜 가격보다 밑으로 쏟아졌단 말이에요. 손해보고 판다? 말이 안 되죠. 그럼 결론은 뭐 커넥션이 있었던가. 근데 그것도 검증이 안 되니까 뭐 뭐라 얘기 못 하겠고. 어찌됐든 그 수급 범위는 다 일단락이 됐고, 그 수급 범위의 상당 부분이 손바뀜으로 형성이 됐다, 그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도 고점 대비 이제 너무 많이 미끄러져 있어요. 여기도 이제 매수세인 나갔던 종목이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 기준에서는 알려주셔야 돼요. 비중이나 이런 부분들 오늘도 이제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비중 유지하면서 IT 쪽은
어지간하면 안 판다 그랬어요. 어지간해서는 팔지 않겠다라고 설정을 해놨으니까 유지하면 대체 없다.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맞아가지고 더 버거워진 건데, 예. 하나 마이크론 마찬가지. 고점 대비해서 오늘 뭐 가격방별로도 좋았고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고점 대비 19%나 무너져 내려 있어요. 이만큼 돌렸을 때 그나마 좀뭐 추이 추세 개선되겠다라고 했는데 또 27일 날뭐 전체 시장이 금요일 날좀 많이 패닉에 빠져 있었죠. 패닉이든 뭐든 지금 좀 과하게 미끄러졌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만큼 IT 기준에서 요만큼의 흐름, 그러니까 주력주의 하이닉스부터 이제 설정, 그 다음 순위가 이제 LG전자와 삼성전기인데 거래가 좀 제한적이라서 편입 문자나 이제 변동 매매 기준은 한미반도체 HPSP 위주로 많이 나가고 있어요. 간헐적으로 이제 하나 마이크론이 최근 들어서는 나갔는데 아울러서 이제 비중 조절만 좀잘 하시면 될것 같고요. 주력주 비중에서 이쪽으로 너무 확장하시면 안 됩니다. 주력주 위주로 보셔야 돼. 그리고 HB 현대인프라코 성우하이텍은 비중의 하여간에 5에서 10% 이상이신 분들은 추가 편입은 당연히 안 되고 그 이상이신 분들은 비중을 좀 줄이셔야 되고 그 다음에 10에서 5% 미만이신 분들은 일단은 뭐 버겁지만 유지 그리고 일단 그 아니 포트폴리오 주시면서 질문 주세요라고 나 이렇게 갖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IT에 집중하자고 하니 IT로 가고 싶은데 어느 종목으로 옮기는 게 나을 것이냐 어느 걸 손절해야 되느냐 뭐 이런 질문 부분 전체 포트폴리오 주셔서 질문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다음에 삼성 엔지니어링 기준에 우리가 현재 지금 갖고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만 계속 뭐 관심권에 냅두고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들여다본 종목인데 고점 대비 거의 40% 가까이 빠졌어요. 뭐 누적 수급이 크게 악화된 것도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과매도 권역 이후에 일단은 되돌리는 흐름이 일정 부분 형성이 되면 그때 이제 들여다보면 될것 같은데 오늘 외국인들이 74만 주 정리를 했습니다. 외국인 지분이 50%가 넘어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과도하죠. 조종의 흐름이. 그래서 거래를 뭐 5회매, 20회매 거래를 터뜨리고 돌리면 한번 들여다볼 수 있겠는데 공식적인 문자 나갈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게요. 그리고 요 종목 위주로 이제 매매를 하셨던 분들 추후에 이제 다시 또 보는 걸로 기준 잡고.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오늘, 두산 로보틱스인가요? 하여간에 그쪽의 흐름이, 크다 보니까 27%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흐름도 동반적인 강세를 띄었는데 일단 거래량이나 수급은 좀 많이 제한적이었어요. 내일까지 거래량 수급이 형성이 될런지 그다음에 누적 수급도 제한적입니다. 그 부분도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되고 나머지 이제 뭐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또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그러니까 이런 쪽의 흐름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은 공매도 전면 금지를 검토하겠다의 기준이 검토하겠다. 그런 내용들 바탕으로 해서 흐름이니까 심리적인 것 이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확대해서 가지는 마시고 포스코 DX의 경우도 아무래도 이제 대주 지분이 많다? 꼭 그래서만 움직일까? 라고 했을 때 2차 전지 중에는 그나마도 뭐 누적 수급이 일부라도 있는 종목입니다. 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변동성 매매하더라도 뭐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맥락에서. 자, 그러면 전체 이제 뭐 우리 종목 이외에도 이제 관심 종목군들 일부 들여다봤습니다만 이 쉽지 않은 위치입니다. 그렇지만은 미국의 지금 흐름, 글로벌 증시의 흐름 그렇게 보면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흐름도 지금 뭐 이번 고점 부딪히고 나서 꽁꽁꽁 밀려 내려와 있지만은 그렇게까지 또 버거운 수준은 아니에요. 그리고 원체 이제 지금 IT 쪽의 기준 또 반도체 쪽의 기준 그 흐름이 부정적이지 않죠. 매우 긍정적인 흐름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들여다보고 대처하자.
거기에 이제 해변에 SK 하이닉스 쪽의 기조를 먼저 설정을 잡고 들여다보자.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그 방송 이만큼에서 마무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VVIP 회원님들 그 만기 연장하셔야 되는 분들 기준하고, 이제 VIP 회원님들 기준, 그리고 오늘 요 가격들을 올려놓을 텐데, 정상 가격은 뭐요 가격 뒤에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1개월 기준 2주를 더 드리겠습니다라는 부분은, 그거는 이제 한시적인 이벤트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추후에는 뭐 일주로 수정을 할지 고민입니다. 그리고 그냥 똑같이 신규 가입하신 분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설정을 할 거예요. 자꾸 이제 뭐 할인을 넣어놓다 보니까 가격도 왜곡이 되고, 그리고 또 가입 시기에 따라서 많이 또 가격이 달라지고, 그래서 통일을 좀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요번에 뭐 저는 자신감을 계속 여러분들께 안겨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자체가 이제 위축되신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계좌가 손실이신 분들도 방안에 월등히 많으실 수 있고, 근데 모르겠습니다. 제 계산 방식이 잘못된지 몰라도 7월 말까지의 2차 전지의 전량 차익 실현, 그 이후에 포스코 DX의 흐름, 그 이후에 IT로 집중해놓고, IT가 일단 어찌됐건 52주 신고가 하이닉스에서부터 형성이 돼주고 있다. 그렇다면은 계좌가 그렇게까지 버겁진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뭐 가격 정책도 좀 바꿔놓고, 이거 다 수정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수정하고, 그다음에 유료 회원님들의 만기 연장 부분은 이렇게 수정을 또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요 가격이 돼요. 근데 요 가격도 지금 요 이벤트 추가적으로 날짜를 더 드렸기 때문에 요 가격이 되는 거고, 이벤트는 적정하게 우리가 원하는 정도 수준의 시장 돌릴 때 없앨 겁니다. 그러니까 11월 달에 만기가 좀 있으세요. 8분 이상이 11월에 만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번 장에 만기 연장을 하실 때 부담 요인을 일부 이제 덜어드리려고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요 부분은 요번에 이제 열어놓는 건데, 요 부분은 이제 없앨 거란 말이에요. 할인율을 이렇게까지 계속 가지고 가다 보니까 너무 그 가격 차이가 심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없앨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강연회 할때한번 정도 오픈하는 그 정도. 그래서 여기는 아예 우리 직원분들도 아예 손을 못 대게. 자꾸 아나 손해났어요, 일주 더 주세요,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어긋나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예를 들어서 뭐 7월 같은 경우에, 8월 같은 경우 얼마나 좋은 장이에요. 근데 나는 힘들어요. 그럼 그 좋은 장에도 제가 점검을 해보니까 예전 가격으로 해드리고 막 그런 기준이 발생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는 안 된다라고 못을 박아놨고,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두 분이 연장을 못 하시고, 이제 만기 때 연장을 못 하시고 이탈이 되셨는데, 어쩔 수 없죠. 그렇게 해서 가격은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놨으니까, 여기서는 이게 이제 마지노선일 거예요. 전체 한분한분 평균 단가를 제가 다 확인해 봤어요. 그래서 요 정도 가격이면은 지금 계신 분들도 충분히 연장하실 때 불편하지 않은 가격이 되겠더라고요. 뭐 원체 오래전부터 계셔서 원체 저가에 가입하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어쩔 수 없어요. 그 가격으로 계속 갈 수가 없죠. 인플레이션도 심하고. 농담하는 게 아니라, 뭐 5년 전에 가입하셨다면 5년 전하고 지금하고 인건비 자체가, 시급 자체가 거의 한 40%, 30, 40% 오르지 않았나요? 시급 자체가. 농담이 아니라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하여간에 어렵다라고 표현을 하시니까, 가격 자체를 완전히 전체 지금 가입해 계신 분들 가격을 다 확인을 하고, 그나마도 요 정도면 적절하겠다라고 해서 설정을 해 놓은 가격입니다. 올려드렸으니까 참조하시고, 특히 이제 11월 연장하실 분들 연장하시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가격이 시장이 조금이라도 지난주 화요일 수요일처럼 조금이라도 개선되면은 우리는 뭐
IT에서의 수익이 월등해질 수 있으니까 그때는 바로 요 이벤트 부분 요거만 뺄 거예요. 가격을 자꾸 손대지 않고 그거만 염두에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버전 부분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비교를 해보시면 930 그리고 930에서는 이제 오히려 더 많은 종목이 나오는 그 기준, 그것을 기준 잡는 게 아니라 개장 초에 또 늦게까지도 계속 보실 수 있는 범위로 930을 설정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V1000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시간이 마감 기준이니까 수익이 낮은 상태니까 다섯 종목이나 이제 포착이 되는데 장중에는 이제 좀 제한적으로 나와 있었겠죠. 그리고 마감 기준에 이제 V1000-1하고 거의 뭐 종목은 비슷할 겁니다. 근데 이제 차이가 나는 거는 V1300 기준에 포스코 DX 한 종목. 요것도 이제 늦게 설정이 됐겠죠. 1300. 한 13시까지는 한 종목도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V1300-1 그래갖고 이번에 수정해드린 종목군에는 요렇게 네 종목이 일단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네 종목이 조금 많다 싶으면 제가 다시 수정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까지 최종 그 점검을 하고 그러고 나서 HTS 버전이 있으신 분들만 받으실 수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기존에 강연에 오셨던 분들. 나 지금 개설할게요 해도 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MTS 버전만 드리는 거고, MTS 버전은 이번에 그 저희 수식을 넣고 수정해 달라고 요청을 할게요, 월요일날. 그러면 MTS 버전 갖고 계신 분들도 뭐 최소 2주에서 4주 정도 걸립니다, 그게. 수식 바뀌면, 그 수식 바뀌는 걸로 해서 전달을 해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V1300, 그리고 V 이제 1500 같은 경우도 8월 5일날 강연에 오신 분들이 받으신 거잖아요. V1500도 수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존 V1500은 포스코 DX 하나가 나오는 거고, 수정한 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일단 1500에 유지가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정된 부분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은 연락을 하세요. 연락을 취하시고 저희 쪽에서 요거 받으시려면 어떻게 또 하셔야 됩니다라고 기본 조건을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옮겨드리고, 그다음부터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시장이 좀 변화되고 하면 잡아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잡아드려도 지금 솔직히 2차 전지도 포착되고 오늘 뭐 포스코 DX 정도가 4%에 포착되고 9%니까 조금 변동성 매매 폭이 나온 거고, 사실상 접근해서 수익 내기가 지금 거래 대금에서는 힘들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거래 대금 최상위 부분에 오늘 기준에서도 삼성전자가 형성되고 2위가 하이닉스, 3위가 두산 로보틱스예요. 무슨 얘기냐면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거래 대금 최상위에 놓여져 있을 때가 일단 2월, 3월, 4월 그리고 7월 뭐 이런 기준에 거래대금 1위, 3거래일, 4거래일까지도 거래대금 1위를 형성한 적이 있어요. 4거래일 연속으로. 응? 4거래일 연속. 뭐그 정도의 거래대금이 형성되면서 1조, 2조, 3조 그리고 마지막엔 4조까지 거래가 터졌죠. 4조의 거래대금을 넘긴 종목이 이제 3천억이 안 나와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예전의 변동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은 기계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어요. 기계적으로. 근데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엔 기계적으로 접근할 수는 있는데 검색기에서는 최소 20거래일의 기준 평균치가 나와야 돼서 얘는 17거래일이거든요. 그래 검색기에 표출이 안된 거예요, 표착이. 그 방안에서는 이제 뭐 언급은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뭐 관심 종목에 설정 범위는 넣어드렸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 이제 개별적으로 교육을 좀 진행을 해드리고 녹화를 해드릴 거고, 나머지 부분은 오늘 기준에 변동률이 형성이 돼서 검색기에 포착이 되고 검색기에 포착된다라는 거는 윤 정도 수식이 마저 떨어지는 거죠. 아, 요 정도면 거래가 터졌으니까 들여다볼 수는 있어. 다만 변동률이 안 나와. 더 이상의 거래가 안 터져. 그래도 검색기에서 좀 잡아냈으면 좋겠다 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잡아드리는 거예요.
뭐 사실상 2,400개 종목에서 2,400개 종목에서 불과 몇 종목 딱 나오는 거죠. 그리고 오늘 기준에 흥구석유 2,000억짜리 우리가 매매할 수는 없는 거고요. 포스코 DX 같은 경우가 이제 오늘 가장 먼저 떴고 4만 기존에 27일날 떴을 때 43,000원대고 오늘 기준이 3%네요. 3% 일대도 포착이 됐었네요. 3%에서부터 9.9까지. 나머지는 뭐 극동유화도 1,800억인데 우리가 매매할 종목 아니고 매매할 종목이 없죠. 뜨고 나서 뭐 변동률이 확장된 종목도 제한적 있고. 그러니까 내일 기준에 이제 지난주 화요일 수요일처럼 뭐 하나 마이크론 같은 종목에 15% 올라가면서의 VI 발동이라든가 HPSP 같은 종목에서의 흐름이라든가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은 편입하고 그 변동성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안타까운 게 뭐예요? 하루에 거래되고 1조 넘기면서 상한가 갔던 종목이 800억입니다. 그러니까 눈높이를 낮춰야 돼요. 그래서 수식은 드리겠지만 수식은 잡아드리겠지만 그리고 나서 나중에 거래되면 터지면 HTS 비전 갖고 계시는 분들은 HTS 버전 갖고 계신 분들은 재차 수정을 또 해드릴게요. 오늘 7조가 안 나왔네요. 오늘 거래 대금이 코스닥은 5조가 안 나왔습니다. 야, 거래 대금 5조 미만인 날이 거의 없었는데 지금 하반기 들어서 거래 대금 5조 미만은 오늘이 처음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하반기에 5조 미만.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하반기에 5조 미만. 올해 들어서 5조 미만. 근데 그 부분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 자, 5월 달까지 기준에 5조 미만인 날들이 1월 2일 날, 첫 거래일 날 4조 3,600억. 그리고 20조를 넘겼단 말이에요. 26조까지 정점 찍을 때. 이건 무조건 그런 고점 인식이라고 그랬죠. 최고점 찍고 밀릴 때 기준. 그리고 5조 미만인 날들은 없었어요. 근데 오늘 4조 6,057억 원. 야, 이건 심각한 건데. 먹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데 자꾸 먹을 거 내놔라. 혹은 먹을 게 없었으니까 내가 손해다. 이렇게 뉘앙스가 잡히면 안 되는데. 어쨌든 코스닥의 흐름 대비해서 유가증권 시장의 흐름에 거래가 IT를 중심으로 반도체를 중심으로 실려주면서 돌려줘야 됩니다. 그 추세가 나와야만 20년도 11월부터 10주 동안 올라간 상승률, 그 흐름이 연출이 될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V자형으로 되돌리는 흐름 말고요. 11월부터 정확하게 11월부터 1월 달까지 10주 동안, 10주 동안 움직임 폭, 5주, 10주, 11주네요. 11주 동안 움직임 폭. 정확하게 계산해 볼까요? 여기가 이제 3266 마이너스 2267 나누기 2267 해주면 44% 올랐습니다. 10주 동안에 44% 오른 게 11주. 11주 동안에 두달 보름 만에 44%. 그럼 지금 지수 기준으로 44% 두달 보름, 그러니까 뭐 12월 말까지 친다면, 뭐 내년 1월까지 친다면, 예를 들어서 2310 곱하기 144 해주면 3300을 넘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왜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오히려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다못 간다 했잖아요. 다들 못 간다 그랬죠. 어떻게 가냐고 그랬죠. 시장이 어떻게 가느냐. 코로나19고 아무리 유동성을 뿌렸어도 이건 속된 표현으로 미친 장이라고 그랬죠. 유동성 랠리라는 게 이렇게 무섭다 라고 표현을 하지만 방송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야 아니다 해놓고 3천 넘기니까 그때부터 악쓰고 이제 편입. 2차 전지도 그래요. 4월 달까지도 2차 전지 사실상 악쓰고 편입하는 사람보다는 대부분이 이제 과하다 매도 사인이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7월 달에 날아가니까 결론은 이제 다 지나고 나서 겪은 거죠. 아, 작년에 고점 찍고 밀렸다가도 50% 밀렸다가
작년에 고점 찍고 50% 가까이 밀렸다가 15만 원에서 10만 원 얘는 그러면은 30% 수준, 그리고 금양 이런 거는 50% 밀렸다가 다시 돌아올리고 여기서 또 밀렸다 다시 돌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막 그냥 악을 쓴 거였죠. 근데 결국은 여기가 이제 정점이 된 거죠. 거래량이 아닌 거래대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거래대금 기준에. 자, 하여간 뭐 2차 전지는 뭐 그들의 리그인 거고 우리들 기준에서는 시장 지수를 견인할 수 있냐, 또 견인한다, 누가 이끌어갈 거냐, 뭐 그런 기준에 여전히 반도체 IT 쪽 기준을 설정한다. 그리고 과메도 권역으로 형성돼 있는 현대차, 자동차, 완성차 부품까지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메인 화면에 지금 뭐 수정을 오늘 하고 있을 거예요. 벌써 이제 수정이 됐고, 외부에 계신 분들은 요 가격대 기준에서 요것도 교육도 일단은 내려놓으라고 했어요. 교육 커리큘럼 잡히면 다시 진행을 날짜를 정확히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방송 쪽 EBC 방송 쪽 런칭 개편 일정이 먼저 잡혀야 되니까요. 이것도 시간도 지금 조금 조정될 수 있단 말이에요. 18시에서 21시로 3시간을 할지. 자, 어쨌건 전화 주시고 함께 하셔서 좋은 수익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